미래 목회 포럼이 제18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진을 꾸렸습니다. 신임 대표엔 서광교회 이상대 목사, 신임 이사장엔 송촌 장로교회 박경배 목사가 추대됐는데요. 이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개혁주의 신앙과 전통을 계승하며 미래교회를 향한 방향을 제시하는 목회자들의 모임 미래목회 포럼이 제18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선 신임 대표의 서광교회 이상대 목사, 신임 이사장엔 송촌 장로교회 박경배 이사장이 추대됐습니다. 이상대 신임 대표는 취임사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미래 목회 포럼은 한국교회와 사회에 정답을 제시하는 기구로 우뚝 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목회 환경이 변하는 180도 다른 환경입니다. 비대면 예배에 익숙한 성도들이 교회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다시 교회를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의 조성, 사라져가는 주일학교 활성화를 위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할 시점입니다. 신임 이사장 박경배 목사는 우리나라 사회 갈등을 바라볼 때 교회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더 나은 한국교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우리 사회의 참 갈등 관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의 이 어려운 문제는 교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를 계속 이끌어 나갔다는 그런 것들이 좀 고민되는 우리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2022년 주요 사업 계획으로 교회 회복에 대한 대책에 힘쓰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한 특별히 3월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 인권과 이슬람 국가의 인권 개선을 위한 포럼, 중소형 교회를 위한 목회 세미나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자리에 모인 미래목회 포럼 목회자들은 한국교회 거룩성 회복과 코로나19 종식, 한국교회 연합, 대통령 선거와 사회 통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18회기 정기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굿TV 뉴스 한나은입니다.